양패는 사례 좌풍익 출신으로 초평 연간에 관직에 올랐고 낙양 신정연의 장으로 임명됩니다. 흥평 말년에 사람들이 굶주림에 허덕이자 양패는 뽕나무의 열매를 따서 말리고 야생의 콩을 걷어들이는 것을 의무화했고 여유가 있는 사람의 것으로 부족한 사람의 것을 보충하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처녀석에 가까운 식량을 모을 정도로 여유가 생겨 그것들을 창고에 저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조조가 천자를 영접하고 돌아오는 길에 신정현에 들렸는데 당시 조조의 병사들은 식량이 부족하여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패는 모아둔 식량 처녀석을 모두 조조에게 바쳤고 조조는 매우 기뻐하며 나중에 그를 승진시켰다고 합니다. 양패가 연주 영천군 장사현의 현령이었을 때 조홍의 빈객이 현 경계 근처에서 세법을 어기며 세금을 거두었기에 양패는 그를 붙잡아 다리를 두드려 꺾은 뒤 죽여버립니다. 조홍은 조조의 친족으로 그의 빈객을 처벌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으로 양패는 유능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조조는 업성에서 법령을 지키지 않는 자가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유능한 관리를 뽑았지만 성에 차지 않았기 때문에 엄격함과 능력이 뛰어난 인물을 임명해야 한다고 생각해 양패를 소환합니다. 당시 양패는 다른 관리와 사사로이 싸웠던 것 때문에 장형 5년형을 받은 상황이었는데 조조는 그가 형기를 다 마치지 못한 것을 따지지 않고 업성을 다스리게 합니다. 조조는 임명을 마친 뒤 양패를 접견하는 자리에서 어떻게 업성을 다스릴 생각입니까? 라고 물었고 이에 양패는 몸과 마음을 바쳐 명령을 받들고 법을 엄중하게 집행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조조는 양패의 대답에 만족을 했는지 옆을 돌아보며 여러분도 이 양패라는 사람을 만나면 조심하십시오. 라고 말한 뒤 양패에게 노비 10명과 비단 100필을 하사합니다. 양패가 업성에 온다는 소식이 들리자 조홍과 유후는 이를 듣고 두려움에 떨며 각자 사람을 자기 가족들에게 보내어 자기 가족들의 행동거지를 점검하고 단속했다고 합니다. 조홍은 조조의 친족이자 조조의 목숨까지 구했던 중신이며 유후는 원솔의 잔존 세력을 이끌고 조조에게 항복한 인물로 높은 대우를 받았고 조조와 친분까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인물들이 양패가 온다는 소식만 듣고 두려워했다는 것을 보면 양패는 강직함 그 자체였던 것 같습니다. 건한 16년 조조가 마초를 토벌하기 위해 대군을 일으켜 서쪽으로 진격할 때 양패도 종군합니다. 양패는 맹진에서 병사들이 황하를 건널 때 이를 감독하였는데 조조가 먼저 강을 건넜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강을 건넜던 중황문이라는 인물이 중요한 물건을 놔두고 온 걸 깨닫고 다시 되돌아가기 위해서 관리들에게 작은 배를 요구해 강을 건너려고 하였습니다. 당연히 관리들은 이를 용납하지 않았고 결국 중황문과 말싸움을 시작합니다. 소란이 일자 양패가 와서 중황문에게 도강 허가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고 중황문은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에 양패는 화를 내며 당신이 탈영을 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라고 말한 뒤 사람을 시켜 그의 머리를 붙잡아 사정없이 때리라고 명합니다. 중황문은 옷이랑 모자가 모두 갈기갈기 찢겨질 정도로 두들겨 맞았고 억울해하며 조조를 찾아가 호소합니다. 하지만 조조는 당신이 죽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겨야 하오 라고 말했다 합니다. 이와 같은 일로 양패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고 장기의 후임으로 경조윤에 임명됩니다. 황초 연간에 유학의 교양을 갖춘 사람들이 대거 승진하게 되자 본래 실무에 강했기 때문에 임용되었던 양패의 입지는 점점 줄어들어 결국 자리에서 밀려나 한가하게 거리를 거닐었다고 합니다. 양패는 오랫동안 관직을 역임했지만 개인적인 이득에는 관심이 없었고 높은 관직의 인물들과 인맥을 쌓는 것도 관심이 없었기에 은퇴했을 때 집에 재산이 없었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관사로부터 빌려온 심부름꾼 아이 말고는
노비가 없었고 처자는 추위와 굶주림에 괴로워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결국 양패는 말년에 병에 걸려 쓸쓸하게 죽었고 고향 사람들과 친구들, 옛 관리와 백성들이 찾아와서 장례를 지냈다고 합니다. 이상 삼국지 인물 열전 양패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마휘의 제자였던 인물들입니다.